네, 금빛테디입니다. 제가 이 아까 누락된 부분들 그 이거 부저 붙이고 이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메모리가 부족해서 영상이 끊어지는 참사가 저는 이미 설명 다 하고 다 설명 다 하고 땜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했는데 영상이 끊어진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하고 이렇게 붙여서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FC의 모든 선들의 연결이 끝났습니다. 변속기 선을 다 연결했고요. 변속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변속기 선은 이렇게 앞에 영상을 그냥 지우고 이걸로 그냥 설명을 대체할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선, 그 다음에 신호선 여기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보통 요잘 보시면 이쪽에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단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S1, S2 순서대로 S1, S2, S3, S4 거기에 이 하얀 선 잘라서 다 빼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빼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지금 이 선이 이렇게 짧게 하고 여긴 조금 길게 해서 돌렸잖아요. 이유는 구멍에 여기 구멍 난 자리에 스테노포를 연결을 할 겁니다. 얘를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둘러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둘러서 살짝 둘러서 약간 여유 있게 해서 넣어서 다 넣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앞쪽으로는 이게 카메라 선이고요. 이게 영수기선입니다. 영수기선, 카메라선, 그 다음에 여기 제 수신기선, 그 다음에 부저. 그래서 뒤에 두 개, 앞에 두개 갖고 각각 케이블 연결을, 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여기에 지금 모든 작업을 마무리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서포트 볼트 이렇게 된거 있죠? 플라스틱 볼트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잠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연결을 하면은 기본 연결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카메라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자, 보시면은 요게 그 카메라 마운트용 카본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할 건데 볼트를 두 개밖에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구멍이 넓죠? 구멍이 넓고 볼트를 두 개밖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카메라 이 에, 제가 이것저것 볼트나 부품이 많아서 그냥 구성품 미리 빼는 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육각 볼트가 카메라에 이렇게 육각 2mm 육각 볼트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에 그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볼트와 그 다음에 플라스틱 워셔 같은 게 하나 더 들어 있거든요. 플라스틱 워셔 같은 게 요거를 갖다가 카메라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이걸 꽂고서 자리를 잡죠. 이렇게 꽂아놓고 자리 잡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S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S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미리 꼽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드 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여기 앞에까지, 구멍 앞에, 앞부분, 이 구멍 보시죠? 제 손가락으로 막았는데, 여기 앞에까지, 볼트를 넣어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들어오면 당연히 안 들어가죠.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가고, 카메라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브라켓이 있습니다. 카메라 상자에 동봉된, 제가 지금 정신이 아까 그 영상이 끊어지면서 멘붕이 살짝 와갖고, 다 지금 부품들이 어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상자에 동봉된, 여기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된 브라켓이 있어요. 이렇게. 혹시 브라켓이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렇게. 글자가 가급적이면 위로 가기 위해서 방향이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얘는 그냥 볼트 하나만, 이렇게 그냥 볼트만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와셔 쓰지 말고,
볼트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박아줍니다. 이렇게 꼽으면은 이 브라켓은 그 미니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드론의 그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동봉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구멍에 잘 맞춰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볼트 잠그는 거는 습관을 좀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볼트를 잠그는 습관을 할때 제가 이렇게 얇게 짧게 잡는 이유는 토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짧게 잡고 하는 이유는 토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볼트가 망가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적절한 토크로 잠가줍니다. 살짝 빠르게 잠가놓고, 네, 적절한 힘으로 잠가줘서 무리하게 토크가 가지 그 부품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요. 그 구멍을 가운데 구멍, 여기 구멍 중에 세개 중에 가운데 구멍에 맞춰서 자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잡아주도록. 자, 위쪽입니다. 글자가 보이는 쪽이 위쪽으로 오게 해서 넣고 가운데 구멍 쪽에 자리를 잡아서 살짝 잠가줍니다. 꽉 잠그실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잠글 때는 플라스틱 그 와셔, 동봉되어 있는 와셔를 하나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깔끔하게 자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먼저 한쪽을 자리를 잡아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살짝 자리를 잡아줍니다. 카메라 위치가 잡혔고요. 각도는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를 꼽아줬죠. 자, 그럼 이제 커넥터 연결해서 카메라 위치가 잡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는 제가 앞서게 드린 아까 4649T 제가 쓸 수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수신기가 어떤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신기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신기는 이쪽에 그 영수기랑 수신기는 이쪽에 그 부품이 하나 더 있어요. 플레이트 부품을 하나 더 써서 이게 세워갖고 올리는 방식인데 그 부품을 쓰지 않고 그냥 양면 테이프로 해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굳이 그 스택에 지금 올릴 계획이라 영수기를 예, 거기다가 굳이 고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필요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왜이 스택에다 그걸 안 쓰고 하냐면은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영수기 안테나가 요만큼만 튀어나오죠. 예,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이만큼만 튀어나오면 영수기 안테나 보호도 되고 보기도 좋아집니다. 영수기 안테나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세우는 방식을 쓰는데 여러분들 드론은 어차피 예, 이렇게 날아갑니다. 예,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안테나가 설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안테나를 굳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기체를 기울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이쪽이 더 수신율이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실측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쪽이 신호 강도가 더 셉니다. 여기보다. 이쪽이 신호 강도가 더 세요. 여기보다. 그래서 안테나 특성을 한번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아유, 말을 하면서 하는 거는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예, 계속해서 동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도 드리고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몰아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예. 제품이 벌써 다 공개가 돼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자, 이렇게 수신기도 고정을 했고요. 수신기는 제가 나중에 또 바인딩을 해야 돼서 일단은 일단 바인딩 한거 이따 보여드리면 되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수신기는 테이프로만 해놓으면 조금 불안하니까. 뒤쪽에다가 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드론 만들면서 제일 많이 쓰게 되실 부품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블 타이예요. 케이블 타이는 좀 넉넉히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자, 케이블 타이 하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얘 있죠, 얘 부저. 부저도 고정을 할 건데 얘를 이
이걸 잘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부처를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 타이 하나로 부저를 쭉 당깁니다. 부저에다가 이렇게 케이블 타이 하나를 감아요. 꽉. 그렇지. 좀 미끄러우니까 잘 미끄러지지 않게 뭐 테이프, 양면 테이프나 전기 테이프를 감아주셔도 좋고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얘를 요 밑으로 싹 넣어요. 넣으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넣었죠. 그리고 여기 이 케이블 타이 한 개를 더쭉 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면, 당겨주고, 커트 하면, 부저가 이렇게 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저가. 예. 간단하죠. 예. 부저를 간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예. 이렇게 하면 진동나도 깨지지 않고, 이렇게 부딪혀도 깨지지 않고,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기도 올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함된 부품 중에 이런 플레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스택용 플레이트가 하나 있는데 얘를 뒷면을 이렇게 해서 올릴 건데요. 양면 테이프, 제가 사랑하는 양면 테이프 가볍게 밀리지 않게. 많이 붙이실 필요 없고요. 조금만 붙여서 밀리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양면 테이프를 하나. 그리고 지금은 이걸 씁니다만 열이 많이 나는 쪽에는 이런 테이프보다 열을 좀 내열성 있는 양면 테이프를 쓰시면 더 좋아요. 그냥 저는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서 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붙여주고 그다음에 역시 양면 테이프로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를 한번 감아 주겠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가볍게 네, 묶어 주는데 케이블 타이를 묶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부품들 중에 여기 까만 부품이 있어요. 여기 BR 뭐라고 써 있는 거. B 아, 4포 아, 4R 4R7 4R7 예, 4R7 있습니다. 요거 누르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그렇게 튼튼한 부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지 않게 케이블 테이 하나로 가볍게 이렇게 넣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밀려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딱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넣어서 꼽아줍니다. 네, 이렇게 꼽아주면 대략 네, 됐습니다. 가지고 커넥터를 꼽으면 빌드가 예,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돼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무링 얼마 안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키트에 포함이 안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런 부품들은 좀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사서.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가, 뭐 하나 잃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고, 예,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고무링하고, 이런 것들은 참고로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트를 넣어주면, 네, 너트를 이렇게 잠궈주면, 플라스틱 너트로. 저는 이렇게 잡다한 부품들, 잔 부품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해놓고, 네, 쓰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소모품이거든요. 뭐, 너트, 볼트는. 원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플랜지 너트라고 이렇게 볼트 잠궈 주는 거 있잖아요. 플랜지 너트. 얘는 원래 한번 잠그면 버려야 돼요. 원래는. 오, 근데 저희는 그냥 쓰지만 원래 플랜지 너트에 나일론이 안쪽에 나일론이 마모가 되면 한번 풀고 나면은 기계적인 결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정밀 기계나 부품 산업운용품 쪽에서는 저거를 그냥 거의 일회용으로 씁니다. 네, 저희는 그냥 쓰죠. 예, 취미용이니까. 산업용이라는 이유로. 가끔 저 플랜지 너트를 잘못 잠가서, 예, 저게 풀려서 날아가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 프롭이, 비행하다가 막 프롭이 날아가고 기체가 추락하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트랑 이런 건잘 잠가주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자, 요거는
3mm 너트를 잠글 수 있는 M3 너트를 잠글 수 있는 그런 공구이니까 공구를 써서 네, 잠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꽉 잠그실 필요는 없고요. 네, 풀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꽉 잠가서 눌리는 건 좋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본체 안쪽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체 안쪽 빌드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수신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전원선 다 연결되어 있고, 테스트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원래 4셀인데, 쟤는. 자, 전원 넣어갖고, 방금 소리 들으셨죠, 여러분? 자, 이 펌은 제가 미리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 세팅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넣으면, 네,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 들어오는 것까지 기본적으로 뚜껑을 닫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뚜껑 닫았고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빌드 끝났다고. 네, 전원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전 지금 테스트들 기본적으로 확인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몇 가지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덮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일단은 기체 빌드 하는 거 마무리하고, 이제 안테나를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안테나 선을 판매합니다. 네, 이런 안테나 선도 같이 판매하니까 안테나를 보통은 이렇게 해갖고서 뭐그 케이블 타이에다 이렇게 해서 수축 튜브 씌워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묶는 분들도 있는데 취향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째는 안테나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고요. 안테선 선을 보호하기에 좋습니다. 보호가 돼요. 이게 두껍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튼튼하고. 그래서 안테나 선이 끊어지면 혹은 프롭에 닿아서 데미지를 입으면 노콘이 나겠죠. 그래서 기체가 손상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안테나 선을 보호하는 요 튜브를 사셔서 이렇게 스탠오프에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테나선 길이보다는 조금 길게 자르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 묶어만 주시면, 예, 정리가 되니까.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실 프롭길이나 이런 게, 예,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하는 방식은 좀 주의하셔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테나선 잘라서, 여기 안테나선 제가 잘라놓은 거고요. 보호 튜브를 살짝 끼워가지고 이렇게 놓고, 역시 요그 링을 미리 만들어서 끼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잡아서. 각도는, 안테나 각도는 여러분들 그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그한 45도 정도가 제일, 90도 정도가 벌어지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수신율 쪽에는 안테나가 이렇게, 요게 보면은 90도보다 좀 넓은데, 안테나는 선은 이렇게 90도 정도로 벌려주는 게 수신율에는 제일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으로, 신호선이 수신율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적당히 자리를 잡아서 벌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커트 해주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적당하게 리어한테 예, 그 영수기 안테나, 수신기 안테나 선 자리가 잡았고요. 부조 요 밑에 자리 잡았고요. 잘 잡아서, 예, 딸깍딸깍으로도 내구성 있게 돼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요 정도로 기본적인 기체 조립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테스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체 그 빌드 상태 테스트하는 거 알려드리고, 그 영상 또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살짝, 지금은 안할 건데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예, 기체적 어느 정도 기체 모양이 완성이 되고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테스트하고 마무리하고, 스탠오프 받고 빌드 완성하는 것까지 계속 영상 진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체 완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빛 데이트였습니다.